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13년 된 칼라 벤자민, 무늬 벤자민이라고도 하고, 또 뭐, 인삼 벤자민이라고도 하잖아요. 근데 칼라 벤자민인 것 같아요. 무늬 벤자민. 이렇게 알록달록, 이렇게 색상이 있는 것도 있고, 이 색상이 파란색 생이 빠져서 이렇게 완전 한 가지 색으로 흰색, 금색, 아이보리색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색상이 빠진 아이들도 있어요. 완전하게 빠진 아이들도. 이게 전에는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았는데 요새 보니까 무지 신비스럽고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수영을 잘 잡아서 잘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었어요.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. 그냥 물만 가끔씩 주고 이파리 떨어지면 또뭐 세입이 나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해놓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영양가도 없이 그냥 영양분을 이 아이는 한 번도 안준것 같아요. 화분 분갈이만 2, 3년 전에 한번 했었나? 그러고서는 이렇게 쏙쏙 잘 자라주었어요. 이제 수영을 잘 잡는 것을 배워서 예쁘게 키워봐야겠어요. 황금색? 황금색 칼라 벤자민 보시면서 여러분도 2020년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. 구경 잘하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